얘들아 왔어?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오랜만이다. 네. 아,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근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나 베트남. 감옥 갔다 그러던데. 누가 그런 개소리를 짓거든요. 중간에 그 숟가락 들고 강사하시는 분이. 네. 걔가 지금 감옥 갔다 지금. 그래요? 숟가락 들고 지금. 네. 그 감옥 그 탈출하려고 파고 있어 지금. 선생님은 그런 일 없어. 여행 갔다 왔어. 그 같은 강사끼리 그렇게 헐뜯고 그런 거 있잖아. 네네네. 인터넷에도 그런 거 많잖아. 맞아요. 디스하고. 네. 그러면 안 된다. 아. 하수가 하는 짓이지. 이상한 댓글들 많이 보이더라고. 어떤 거예요? 뭐 더 잘 설명하네. 숟가락이 더 재밌네. 네네네. 뭐 이런 거. 네. 사람들 웃겨. 그냥 축구도 저도 모르면서. 아. 그리고 뭐 준비했니? 어떤 거요? 왜 그래? 촌스럽게. 뭐요? 준비 안 했어? 아, 두부요? 아니, 너 5월 무슨 달이야? 5월이요? 어. 호국 보훈의 달. 6월이잖아, 새끼야. 이거 그거. 6월에 올라가지 않아요? 이거 5월, 지금 5월에 지금 하고 있잖아. 아. 지금 5월 뭐 있어? 5월, 어린이날. 그 다음에? 어버이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부의 날. 그리고? 그 다음 모르겠어요. 스승의 날 있잖아. 아. 아, 왜? 아. 뭐를 저렇게. 네. 요즘에 그 촌지 받으면 어디 또 잡혀가지 않아요? 선생님 또 들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뭐 촌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냐, 입으로? 그럼 뭐, 똥구멍으로 얘기해요? 아니야. 선생님은 그거 받는다. 아, 촌지 받아요? 아, 촌지가 아니고 새끼야. 어쨌든 그거 있다고, 네네. 새끼야. 아, 선생님 다시 욕하시는 거 보니까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야. 네? 내일 부모님 모시고 와. 학원에요? 학원 무시하는 거야? 네. 부모님 모시고 와. 네. 알겠어? 네. 비싼 것도 먹으려니까. 네. 농담이다. 분위기 좋게 하려고 요즘 그러면 되겠니? 네. 아, 안 되지? 네, 안 돼요. 아, 그래, 그래. 자, 오늘, 야, 이거 K리그 마지막 팀이다. 아쉽다. 네. 그리고 오늘. 네. 수강 사면 늘었어. 그래요? 역시 소문 쫙 났나봐. 숙강 선생님 있을 때 몇 명 있었니? 한 명이요. 내가 바로 돌아오니까. 네.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형님 왜 안 와, 이 새끼, 이거. 네, 안 와. 그냥 지각은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된다. 네. 알겠어? 네. 시간은 뭐, 지켜야 되니까. 네. 수업 들어가자. 네. 오늘 마지막 팀이다. 네. 대망의 마지막 팀. 제주. 제주야. 네. 뭐, 제주하면 뭐가 생각나니? 제주하면 한라봉. 한라봉. 그리고? 화산볶음밥. 아, 화산볶음밥은 무슨 화산볶음밥? 그게 뭔데? 그거 저기 수학여행 가면 학생들 다 먹는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 그럼요. 그, 제주하면 여자. 에? 여자. 돌, 바람, 여자. 새끼야. 어? 왜 혀내는 거래? 여자 얘기하는데? 이게 참 의미가 많은 뜻이지. 뭐죠? 제주하면 돌, 바람. 여자랑 바람 피면 돌 맞는다. 아, 그런 거예요? 이런 뜻이지. 아... 알겠어? 그럼, 아, 함부로 네. 이렇게 휘둘리고 그러면 안 돼, 임마? 뭐를요? 여러 가지로, 임마. 네. 어? 알겠습니다. 조심해야 돼. 네네네. 제주 팀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거 있니? 제주 감독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아, 그렇지. 조성환 감독에서 최윤경 감독. 네. 이 조성환 감독이었어, 원래. 네. 조성환 감독이었는데, 성적 좋았다. 좋았던 시절도 있었지. 2017년에. 네. 뭐 2위도 하고. 그 다음에 2016년에 3위도 하고. 아침도 참가하고. 네. 근데 실력적인 한계가 좀 명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아침에서는 언제나 실패했었고. 특히나 멤버가 2016, 2017에는 좋았어. 그 멤버의 힘으로 상위권까지 올라가는 거는 된 성공했지만 우승까지는 못했고. 전북의 또 아성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작년에 2018년 조성환 감독도 약간 핑계는 있어. 2018년에 이상하게 영입을 한. 목을 긁어요? 여기 좀 뭐라 피지가 좀 있어가지고. 진짜 핵떨었네요. 다 임마 열심히 그 뭐 준비하다 보면. 네. 강의하려고 준비하다 선생님, 보면. 이 새끼 왜 안 와요? 이 새끼 왜 안 오냐, 이 새끼. 네. 돌았네. 어. 네. 정신 나갔나, 씨. 네. 그래서 2018년에 이상하게 영입을 잘 안 했어. 아. 데리고 온 애가 막 찌하고 이런 애들. 아. 그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찌하고 좋아하는 해설위원 하나 있던데. 정신 나간 거지. 네. 그 해설위원도 욕 많이 먹고 있어. 아, 네. 그런 얘기나 하고 있으니까 욕 많이 먹지. 그분은 예전부터 욕 많이 드시던데. 그러니까 욕을 먹는 방법을 아시는 분. 아. 아. 안 먹는 방법은 몰라. 아하. 먹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 네네네. 그래서 2018년에 영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한계도 명확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 시즌에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 네. 14경기 무승을 한 적이 있다. 14경기 무승이요? 성적 뚝뚝 떨어졌지. 네. 14경기 무승은 겨우 상위 스플릿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성적이 좀 안 좋고 답답하고 지루한 경기를 펼치면서 팬들을 좀 답답하게 했었던 힘들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 네. 그래서 야, 조성환 감독
잘리겠다. 병실되겠다. 라고 했는데 2019년까지 이번 시즌까지 팀을 맡는 거야. 어. 아, 그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나? 네.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달라진 건 없었지. 네. 어 왔어! 빨리 와 이 새끼야! 어 왔어! 빨리 와 이 새끼야! 네? 빨리 와 빨리 와! 어? 아 지금 이거 왜 이렇게 늦었어? 다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가 그래 빨리 와. 아 진짜 제주 얘기하고 있었어. 잠깐 앉을게요 일단. 어 앉아 앉아 앉아. 아, 아 참 이거 아주 훌륭한 학생이 오늘 네. 강의를 듣는다고 왔는데 네. 긴장을 많이 했다 내가. 네. 보니까 네. 너무 긴장됐다. 어, 방금까지 안 온다고 욕 많이 하시지 않았어? 네. 아니 제주에 내가 없네. 누군지 알아? 알아요. 누구야? 독일에서 뛰는 사람. 독일에서 뛰었다는 것보다 지금 K리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지금 어디 팀 얘기하고 있냐? 제주요. 제주의 레전드 아니야. 네. 아, 차철이. 네. 차철이 그냥 제주에서 우승할 뻔했어. 왜 성 빼고 친한 척 하세요? 몇 번 봤어? 아, 그래요? 어. 네. 얘기는 많이 안 해봤는데. 어, 저도 그때 한번 봤는데, 어. 바로 욕하니까 저도 지금 옆에서 얼굴 못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좀, 수업 좀 계속 지금 진행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수업을 하겠어요. 네. 자, 제주의 어떤 레전드이기 때문에 네. 자, 지금 강의하는데 딱 맞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네. 자, 어쨌든 2019년도에 들어서도 9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어. 아. 그러면서 조성환 감독이 잘렸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독님 잘리신 게 아니라 본인이 팀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 이제 자리를 이제 다른 분한테 어. 물려주시 아, 물려줬다. 그치. 아, 이게 이제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네.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잘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사실. 네, 네. 왜냐면 사무.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무 5패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한번 얘기해볼게요. K리그에서 네. 사실 경질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쓴다. 아. 어, 뭐, 합의해서 사임했다. 사임. 아, 좋은, 어. 좋은, 딱, 그 포인트를 잡았어. 어, 성적에 대한 어떤 좀 책임을 지고, 네. 뭐, 지금 자체가 얘기한 것처럼, 어, 후배 감독이나 다른 감독에게 자리를 내줬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한 번만 더 들어가면, 네. 경질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어. 있지. 그런 감독들도 네네. 있지. 근데 왜, 아니, 왜 그럴까요? 어떻게, 왜 그렇다고 생각해? 나는 좀, 선생님은 학생에게도 배우는 사람이야. 아니, 그걸 제일 열리는 사람이야. 제가, 저는 잘 몰라요. 어. 그래서 물어보. 아,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 경질 잘렸어 이런 이미지보다는 네. 좀 사임했다는 식으로 좀 알려지는 게 네. 훨씬 더 좀 이미지가 좀 좋지 않나. 본인이 나간다. 아, 본인이 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 그거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어, 그렇지. 그리고 또는 감독 그 구단 입장에서는 내쳤다라는 네. 이미지를 또 주는 것도 부담스럽잖아. 그렇게 내쳐야 원래 또 위약금도 주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아, 근데 그것도 문제지. 한국 축구의 네. 문제점이 사임식으로 상호 합의 안에 나간다고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네. 뭐 위약금이나 뭐 이런 문제는 조금은 좀 이렇게 그냥 넘어가자 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사실. 해외는 안 그렇지. 해외는 안 그렇지. 그게 더 맞는 거지 사실. 어. 책임을 져야지. 감독을 영입해가지고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 기간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자철이는 그럼... 해외에서 뛰어서 잘 알 것 같아. 알지. 네. 자철이는 확실하게 알지. 네. 자철이가 구단 줬으면 절대 그런 일 없다. 아. 딱 상이 위약금 많이 불산이야. 약해서 딱 알지. 딱 폼 잡으면서 난 돈 갖다가 장난 안 쳐. 어 이렇게 하면서 딱 제대로 딱 룰대로 하다가 이제 주머니는 이제 축내는 어, 약간 이런 스타일이긴 한데 원래 이런 스타일 맞는 거 아니 거예요. 지금 그 슈투트가르트가 오늘 강등이 됐어요. 아, 근데 그 올해 슈투트 감독이 마르코스 바인첼이라고 제가 아우크스부르크 있을 때 어허. 같이 일했던 감독님인데 중간에 그만뒀어요. 한 1년 계약 기간이 더 남아있어 다음 시즌까지. 그럼 자녀 연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쉬고 있지만 받아 집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1부 리그에 슈투트가르트가 있으면 매년 시즌 연봉을 받아. 집에서 놀고 먹고 해도 1년 동안 20억을 받는 거. 근데 강등이 되면 조항에 금액이 좀 줄어든다든가 못 받는, 못 받는 거나. 그거는 이제 계약서에 어? 그렇게. 그 계약서에 그렇게 되겠지. 근데 어. 그럼 그 사이에 뭐 재취업하면 중간에 끊기고 막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있지 사실. 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부장 조항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 계약상을 좀 지키는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지. 네. 조성 네. 감독이 물러나고 네. 최은경 감독이 들어왔. 네. 아 최은경 감독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나름 지금 안정을 찾고 있는 단계지만. 민호 아빠. 어 민호 아빠 샤이니. 네. 그 해병대. 네. 갔잖아 샤이니. 네. 어. 춤 한번 보여주세요. 좀 잘 추시지 않아요? 거부할 수 없는 오늘 루시퍼 링딩동 링딩 아이 부끄러워 빨리 하세요 오케이? 네 어, 선생님 재밌는 선생님이 어때? 자철이 오늘 처음 수업인데 지금 중간 좀 들었는데 선생님 어떤 거 같아? 아이 민우야 미안하다 야 아,
민호 아 나랑 친한데 민호. 아. 그래. 꼴꼴 보여줬다 오늘 와가지고. 체벌이 없어 지금 다행이야. 네. 어, 체벌이 없어 지금 체벌이 있었으면 네. 지금 벌써 지금 자체로 업대를 뻗쳤다. 아 메타장. 어 지금. 아, 네. 아, 근데... 아 내가 업대를 뻗쳤다고.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된 상황이다. 지금 아. 안정을 빨리 찾아야 된다라고 네. 볼 수 있겠어. 그럼 좀 옛날 얘기 해볼게. 제주에 네. 대해서. 좀 아픈 기억도 있지만 확실하게 팬들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창단한 네. 프로축구단. 그때는 유공 코끼리 축구단이었어. 유공. 유공 코끼리 축구단이었어. 그러면서 서울 지역, 경기 수도권 지역을 연고지를 하다가 네. 1996년도에 부천으로 네. 연고를 완전 정착을 했다. 그때 부천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특히나 니폰미씨 감독이 있었어. 1995년. 네. 니폰미씨 감독이 오면서 한국 축구계 새 바람을 일으켰지. 니폼 축구. 네. 라고 하면서 약간 좀 단순하고 선이 굵은 축구를 했던 K리그판에서 아기자기하게 패스 축구로 이끌어 나가는. 네. 당시에 부천 시민들이. 네. 야, 부천 축구, SK, 그러니까 유공 축구 네. 보면 돈 안 아깝다. 아. 재밌다. 네. 지금의 어떤 대구 분위기. 네. 근데 약간 좀 이상적인 축구는 구사했지만 성적까지는 같이 가져오지 못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지만 니폰리스 축구가 우리 한국 축구계에서 약간 새로운 철학을 심어준 건 확실하다. 네. 선도했던. 그리고 부천이 레전드들이 많아. 누구 있어요? 물론 옆에 이제 자철이도 있지만 네. 그 전에 윤정환. 오. 이임생. 이임생. 알지? 그 이임생 그 이용 싸대기 사건. 네네네. 노빠꾸 노빠꾸. 그때 유니폼이 SK. 아. 그때 아. SK 땅이 때린 거예요? SK가 LG를 이제 아~ 했던 거지. 네. 그 아주 그 사건. 네네네. 노빠꾸. 네. 노빠꾸. 그렇죠. 요즘 빠꾸 많이 하시던데. 그다음에 강철. 아 강철. 황선홍 부인. 와이프. 강철. 맞죠? 네. 누가 여자 역할이에요? 거기까지는 나가지 말자. 아, 네. 자체가 없었으면 얘기했을 텐데. 네. 이렇게 하고 또 아까 내가 윤정환 얘기했지. 네. 김기동. 김기동. 지금 포항. 기동코인. 그때 막 염색하고 그랬어. 안 어울리지. 안 어울려. 염색하고. 혹시 아니야? 그 모자 쓰는 골키퍼 기억나? 아. 우리 용발이 형. 네네네. 용발이 형. 네. 용발이 형이 그때 모자 쓰면서 카우보이 모자 쓰고 하면서 뭐 개성이라 추구하지만 좀 많이 개만종이네요. 보기 좀 불편했다.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골문을 지켰던 네. 그런 기억이 있고. 아 이용발 선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니? 어디 있어요? 개구리. 뭐예요? 지금 뭐 하겠냐? 모자 만들겠냐? 코치로. 아 조현우 선수와 함께 일하고 있지. 어. 그렇게 실력 있는 선수들이 부천 SK에 있었다. 그리고 아쉽게도 영보 이전을 하지. 영보 이전을 하면서 많은 팬들을 좀 가슴 아프게 네. 그런 기억이 좀 있었던 네. 팀이다. 서울하고 어쩐지 영보전에 대해서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 네네네. 그래서 옆에 자철이 있으니까 가장 영광의 시대가 있었어. 준우승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FC 서울하고 이제 그 챔피언 결전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자철이 떴었었어. 그럼 직접 들어보면 안 돼요? 그때 들어보는데 그때 자철이가 내 기억에 뛴다 안 뛴다 뭐 몸이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팠어? 그랬어. 내 기억이 나. 왜냐면 내가 직과 됐거든 그때. 네. 그때 좀 많이 아쉽지 않았었어? 자철이? 미련이 있죠, 미련. 아, 미련이 있다. 그때 만약에 리그 우승하고 자철이가 이제 해외로 떠났으면 완전히 이제 할 거 다 했다. 굉장히 그때도 어린 나이였어. 어린 나이지만 할 거 다 했다. 새기고 갈 수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두고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그러면 이제 올 시즌 얘기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네. 일단 베스트 11 말하고 올 시즌 전망을 얘기하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철이 형이 말을 좀 더듬는 것 같아. 제가 좀 긴장된다. 네. 하면서. 네. 자철이 잘생겼다. 아, 네. 잘생겼어, 진짜. 아니, 이거 라이브예요? 라이브 아니야. 라이브 아니에요? 녹화야. 왜 라이브면 라이브를 이렇게 잘 하네. 라이브면 난 더 미쳐서 한다. 아니 구독자 되게 많던데. 와. 그 유튜브 얘기 지금 자철이가 네. K리그 얘기도 얘기지만 유튜브 때문에 네. 내가 또 유튜브에서 좀 상승하고 있잖아 지금. 유튜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왔기 때문에 네. 이 자리에서 유튜브에 대한 강의도 질문 받으면 좋겠어. 자철이 느낌이 약간 이따위로 하는데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서 온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하나 해가지고 궁금하구나. 궁금하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볼게. 네. 오케이. 일단은 제주 얘기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네. 제주 이번 시즌 베스트 11 이창훈 골키퍼 그다음에 쓰리백의 알렉스 고나진 김동호 왼쪽에 정우재 복귀했다 싶지 않은데 끊어져가지고 지난 경기 복귀 복귀해가지고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어. 네. 물론 이제 지난 라운드에 강원에게 무승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측면을 잘 막았던 정우재 복귀하자마자 근데 오른쪽에 강원 상대 이기지 않았어요? 아 이겼구나. 1대0으로 치아고 골로 이겼구나. 네. 미안. 1대0으로 사실 축구를 많이 봐. 아. 많이 봐도 뭐든 막 헷갈려. 아. 자철이 경기도 챙겨봐야지. 안 보시잖아요. 뭐 안 봐?
분데스리가 싫어하지 않아요? 분데스리가 왜 싫어해? 재미없다고. 아이씨, 갈래. 야, 자체로 앉아봐! 모르크라, 모르크라. 근데, 야, 야, 진짜 모르는구나. 모르는. 자, 자철이가 아시안컵에서 그, 득점을 탔지. 그리고 볼프스부르크로 간다. 그때,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 전담에서 누구였냐? 선생님이었어. 볼프스부르크 마가테 감독이 있었을 때. 와, 내가 그때 회사 그렇게 욕했는데. 거짓말 하지 마! 그때 뽀란, 구자철 때 뽀란 주고 막 탄력 부르는 애들 내가 얼마나 욕했는지 알아? 아, 어? 그래서 여기 침 묻었어요. 당황해서 그래. 자철아, 나 해서 10년 차야. 너무 그러지만 사람들 오해한다, 지금. 유튜브 보는 사람들. 좀 리스펙트 해줘. 어. 선생님이 다 유튜브에서는 개그맨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요. 그냥 분데스리가에 내가? 추억이 많은 아, 사람이다. 추억만. 아, 네. 알잖아. 자, 이제 베스트 11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또 분데스리가 넘어가고 그랬어? 네. 자, 그 다음에 왼쪽이 정우재, 오른쪽이 박진포. 박진포. 중앙미드필더 우리 권순영, 순영이요. 네. 얼굴이 치아도 고르고 약간 강남 스타일이야. 네. 아, 잘생겼어. 네네네. 어, 순영이요. 좋다. 네. 그리고 이창민. 요즘에 이창민 좀 많이 못 나오는데? 약간 조금 컨디션 난조를 좀 보이고 있는데 네. 그래도 한방 걸리면 끝나는 선수이기 때문에 작년에 네. 제주에 이런 얘기가 있었었어. 아, 우리는 별거 없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패스하다가 이참에 슈팅하고 끝나는 팀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어. 어.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 네. 그러니까 성적 안 좋았을 때 그러니까 이창민이 안 터지면 제주도 지고 아. 그랬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창민이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좀 또 잘 해줘야 되는 네. 선수고 왼쪽에 윤일록 이번에 영입된 선수. 어. 서울에 알지? 윤일록. 네. 일본 갔다가 왔는데 임대죠? 어? 어? 임대 아니에요? 어, 임대 신분으로 왔나? 네. 어, 검색해볼까요? 어. 아, 잘 알고 있어. 헷갈려서 그래. 임대신분. 임대신분으로 윤일록이 왔고, 오른쪽에 마그노. 아. 마그노가 이제 3년차인가 그런데, 네. 어, 나름의 공격포인트를 잘 기록해주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천연방에 찌하구. 어, 윤일록 선수에서 얘기하면 윤일록 선수에게는 가장 유명한 짤이 있다. 어떤 거예요? 너 스텔라라는 가수 아니? 아니, 알아요. 스텔라가 굉장히, 뭐랄까, 좀, 뭐랄까, 과감한 어떤 컨셉을 들고, 네. 이제 그룹 활동을 했었잖아. 네. 당시에 약간 좀, 이렇게 좀. 그것까지 안 따라줘도 돼. 어, 이렇게 좀 네네. 올라오는 것도 네네네. 있고. 네네네. 근데 서울에 있었을 때 윤일록이 골을 넣고 셀러브레이션 했는데, 딱 안겼어. 네. 근데 그 바지가 쫙 당겨지면서, 아. 그때 당시 유명했던 스텔라. 아. 이게 그 복장과 비슷하게. 아. 근데 윤텔라라는. 아, 일부러 한 거예요? 어? 우연찮게 됐지. 아, 그런 짤이 있다. 네. 아마 지금 나가고 있을 거예요. 아, 네. 아, 굉장히 보기 불편한 짤이긴 한데, 네. 그러면서 좀, 어, 재밌게 좀 화제가 됐었던 네. 윤일록 선수 찌하구. 지금 두 경 연속 골이야. 네. 전북전에서 골 넣었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아까 말한 강원전에서 골 넣고 네. 했는데 근데 좀 못하던데? 못해. 어, 버려야 된다. 네. 어, 아, 버려야 돼요? 어, 찌하구 지난 시즌에도 엄청 못했고 이번 네. 시즌에도 나는 왜 찌하구를 방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 선수는 기대하기 힘든 네. 찌하구 선수. 아, 물론 이러다가도 갑자기 빡 터질 수 있는데 그거는 봐야 아는 선수지 현재까지로서는 골 넣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기대를 하기 힘든 선수가 찌하구 선수다. 네. 그러니까 멤버를 봤을 때 제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생동감이 없어. 계속적으로 선수를 영입하고 내보내고 부족한 포지션에서 선수를 다시 좀 재차 좀 영입하면서 다시 그 포지션에 활력을 주고 또 경시너지 효과가 일으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활력이 없기 때문에 생동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축구 자체도 좀 보기 지루하고 이번 시즌만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번 시즌 지난 시즌에도 영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니 원래 제주는 용병을 잘 뽑는다고 다 자철이가 내가 이 얘기를 하려는데 자철이 얘기 잘했어. 로페즈 네. 전북의 로페즈 그 다음에 마르셀로. 그 다음에 드로게더니. 아, 드로언니. 어. 그 선수도 제주. 이 외국인 선수를 진짜 잘 뽑았어. 근데 올해도 아길라는 있잖아요. 아길라는 인천에서 왔는데, 네. 최근에 지금 최용준 감독 오고 나서는 그렇게 지난 경기도 결장했고, 아. 때문에 아길라르 선수도 난 잘 영입한 것 같지만, 아길라르가 들어왔을 때 아길라르 효과를 지금 이번 시즌에 봤느냐? 그건 아니거든. 아. 제주가 이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뭐 이 올 여름에라도 외국인 선수를 또 잘 영입하고 이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잘 영입하고 네, 최윤경 감독 체제 왜냐하면 최윤경 감독도 나름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실력은 최고거든 강원 뭐 부산 네. 이러면서 강원 승격시켰지 부산도 승격시킬 뻔했지 네. 그래서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안정권을 줄 수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한번 제주가 기대해봤죠. 왜냐하면 지금 제주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침체됐기 때문에 조금은 순위권을 상승시키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권에 두고 다음 시즌에 다시 한번 또 터지는 네. 그런 그 모습을 좀 보여줘. 얼마나 들었어요? 이 수업을요? 몇 년 들었어요? 이거 12주차 들었어. 12주차? 아니, 얼마나 신뢰를 해야 돼 도대체? 아니 왜? 아니 왜 지금 내 말에 좀 신뢰가 안 가니? 아니 이 책 직접 본인이 지으셨죠? 그치 뭐 문제 있니? 아니 여기 너무 안 맞는데? 4위 가능하다고 막 이래 놓고서 아, 여기 4위도 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수현이 네. 4위 가능. 자철아.
내가 제주 그렇게 좋아한다 내가. 아니 축구 해설 그래. 10년 넘게 하고 막 축구 막 다 알고 있는데 너무 그게 너무 그 순위 예상이 애정도 들어가 있는 거야. 이랬으면 좋겠다. 정말 제주가 정말 옛날에 그러면 그, 제주 팬? 제주 팬은 아니지만 내가 자취를 좋아하니까 자취했을 때부터 그 제주의 그런 어 옛날에 그 위용 또 특히나 제주라는 섬에서 축구팀 잘 나가면 얼마나 그 제주 구민들이 아 도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네. 어느 정도 실력을 보여줘야 돼. 그리고 제주는 기업 구단이잖아. 그럼 대기업 구단이잖아. 네. 그럼 어느 정도의 레벨을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할 거는 있으면 안 돼. 그렇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응원을 하고 있지. 그래서 그런 마음에 4위를 한 거지, 내가. 에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너 어떻게 생각해? 아니, 뭐, 기업 구단, 시민 구단이, 뭐, 기업 구단, 뭐, 스폰 많이 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꼭 상위했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스토리를 써내고, 진짜 돈 없는 구단. 1등 가고, 챔피언스 가고, 그럼 거기에서 또 지원이 또 들어가고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돼가지고 어. 많은 사람들이 다 기업 구단은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또 사람들이 또 편파 판정한다 누구 이기려고 한다 어. 그만 근데 자취로 너 화난 건 아니지? 화나 보여 약간 싸우려고 그런 거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기업 구단이 좀 투자를 해줘야 약간 좀 피가 도는 느낌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시민구단, 도민구단이 지금의 대구 작년에 그 경남처럼 좋은 성적 보이면 그것도 드라마야. 아침 나가서 만약에 토너먼트 올라가고. 하지만 그런 팀이 매번 그럴 수 있을까? 그는 명확한 한계가 있단 말이야. 정치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네. 근데 기업구단이 좀 철학을 가지고 오랫동안 팀을 좀 지원해준다면은 뭐 전북, 울산, 그 다음에 포항, 수원. 수원. 이런 팀들이 계속 돌아가주면서 경쟁구도를 만들어준다면 네. 관심이 더 되지 않을까. 관심도 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고. 4위 돼요, 안 돼요? 4위 안 된다. 아, 안 돼요? 4위는 안 될 것 같다. 아, 오케이.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자철아, 잠깐 수업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지금 이 수업에 대해서. 자철이 생각이 좀 굉장히 궁금하네. 일단, 제주 유나이티드가 4위를 했으면 좋겠고. 아, 그렇지. 바람이 있지. 수업은, 좋아요. 뭐... 별로 만족 못 한다는 것 같은데. 뭐래? 족같대요. 아이, 정말, 이거. 자철이가, 예, 그 유튜브 생태기는 안 해. 네. 멘트가, 세고 표정이 내가 아까 나한테 그 대드는 거 봤지? 네네네. 표정이 좋아. 표정이 사람들을 좀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표정이야. 네.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번 유튜브로 한번 넘어가 볼까? 네. 자철이가 내가 듣기로는 지금 여기 온 게 유튜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왔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여기서 유튜브를 배울 생각 없는데? 아, 배우라 그래. 나 말고도 뭐 배울 사람 많겠지만, 뭐 유튜브에 좀 관심이 있어서. 맞아. 이 컨텐츠를 활용을 좀 하고 싶다. 아, 컨텐츠 활용하고 싶다. 싶다. 어떤 유튜브를 좀, 어떻게 좀 유튜브를 하고 싶은지, 컨셉. 컨셉은 그냥 사람 사는 세상 그냥 사람 사는 세상 네. 가장 포인트는 청소년들 미소년들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아 네. 축구가 물론 축구 선수니까 축구가 가장 주가 되겠지만 축구 외적으로도 축구 왜냐하면 축구는 저한테는 이렇게 축구가 제 전부는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하고 하겠지만 축구가 전부는 아닌데 청소년들한테 똑같아요. 축구가 전부가 돼야 되고 그 시기에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고 아하. 더 노력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렸을 때는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돌이켜 보면 아 그때 이런 훈련들을 했었더라면 그때 이런 생각들을 가졌었더라면 그때 이런 환경이 조성됐더라면 그러니까 아주 미미하지만 그러한 밝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저로부터 단 한 병이라도 줄 수 있다면 네. 의미가 있다. 그렇죠. 아 아주 이거는 공익적인 목적 나름의 어떤 유튜브를 하는데 이런 유튜브도 필요하다. 네. 나같이 뭐 쌍욕하고. 네. 거칠스럽고. 그런 유튜브 네. 사람들이 보고 그 소비하는 네. 그런 유튜브도 있겠지만 이렇게 딱 봤을 때. 네. 아니 근데 진짜 이스타TV 진짜 재밌는 것 같아. 고마워 고마워. 진짜로. 열심히 하고 있어 자차라. 아니 진짜 재밌는 것 같아. 둘이 호흡도 되게 잘 맞고. 서로 친하시죠? 친하지. 그래요? 우린 친하지. 안 친하면 안 되지. 네. 돈이 걸렸기 때문에. 친해. 수익은 어떻게 돼요? 수익? 네. 아 이거 말 못하지 자차라. 처음 만났는데 그 돈 얘기하고 뭐 되겠냐. 한 달에 이거 얼마 나와요? 아, 그 말 못하지. 나중에. 궁금해하는데 10만, 알 권리를 줘야지. 얘네들 몰라도 돼. 너희들 몰라도 돼. 내가 봤을 때. 괜찮으신 거죠? 아니, 뭐,
저랑 요기르케는 뭐 동업이니까. 아, 근데 이제 그 서브 출연자 그 환영한테는 저희가 회당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어, 저는요? 오늘 저도 아, 구자철 선수 정도면 5만원. 구자철 선수는 출연료 주는 게 실례야. 출연료 주면, 아, 이거 뭐죠? 출연료. 아, 이제 세 분 다. 아, 이게 출연료. 막 이렇게. 오케이. 아, 출연료 대신. 응. 출연료 대신 나중에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장에서 방송 한번 하시죠. 아, 뭐 그거야. 오. 나의 영광이죠, 그거는. 그거는 제 영광이지. 선생님, 저 제주 응원 보고 싶어요. 아, 제주 응원. 네, 요즘 제주 응원이 많이 히트인데. 자철이가 몰라서 그러는데 네. 제주... 이 친구가 제주 응원을 똑같이 따라한다. 제주 응원. 어. 제주 응원 그 콜리더 있어요. 콜리더. 네. 한번 들어가 봐.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 있어요. 이거 있어요. 어, 네, 이거 보고 싶어요. 콜리더. 네, 그 아저씨도 찾아보고 싶어요. 어, 네. 그 아저씨. 욕한 아저씨. 욕한 아저씨. 네. 욕한 아저씨 어떻게 했지? 아, 경남 너무 거칠다. 네. 막아라 막아. 내게만 막아라. 내게만 막아라. 아, 근데 네. 그 아저씨 저 되게 잘 알아요. 유명한 아저씨지. 유명한 아저씨. 어. 네, 저 있을 때도 지금 그래도 많이 순화가 된 거예요. 언어도 그렇고. 아, 근데 기사에는 처음 욕해봤다고 하던데. 어, 그 아저씨가 기사에는 누가 봐도 욕 베테랑이신데 어, 처음 해봤다고. 어, 기사에는 그게 좀 처음 욕해봤습니다. 운동장 다니면서 이러는데 그렇지 않군요. 아니, 아, 또 그걸 또 어떻게 살려줘야 되나. 어. 아니, 진짜 근데 저는 되게 그 아저씨 열정에 제주맨이잖아요. 저는.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 물론 뭐 어린애들도 오고. 물론 그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어느 정도 순화를 해야 되겠죠. 근데 선수 입장에서만 말할게요. 선수 입장에서 물론 상대팀한테 욕하고 선수한테 욕하고 이건 안 돼요.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는.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선수들한테 큰 힘이 되고 네. 어? 아니 당황했어 갑자기. 나 선생 할 때도 되게 열정적으로 욕하셨는데. 지난 수원이랑 할 때 대한복 발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응원하는 방식은 다 다른 거니까. 머리가 길어서 여잔 줄 알았나 봐요. 아, 이거 방송 잘 안 맞아. 데려와. 자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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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K리그 특강에, 아, 구자철 선수하고 함께 또 이게 제주 특히나 마침 타이밍 좋게. 사실 구자철 선수를 기다려서 제주를 제일 늦게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제주가 뒤로 밀린 건데. 밀린 건데. 이렇게 좀 타이밍이 맞아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